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컷TV의 네컷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산구 식도염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호산구 식도염의 진단과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슨에서는 호산구 식도염에 대해서 증상을 먼저 기술하고 있는데, 증상이 이제 뭐 식도염의 흔한 증상으로 흉통이나 복통, 가슴 쓰림, 뭐 그런 증상이 호산구 식도염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해서 뭐 알레르기 비염이 과거 있었다거나 두드러기가 있다거나 천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호산구 식도염이 더 많이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시경에서는 뭐 내시경에서 점막 부종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에스파졸 링이나 포로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직 검사에서는 하이퍼 파워 필드당 15개 이상의 호산구가 관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구 식도염의 내시경 소견은 다음과 같고, 조직 검사 소견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호산구인데, 호산구들이 이렇게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성인과 아이의 그런 증상이 조금 나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증상만으로는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복통, 뭐 아니면 역류, 그 다음에 뭐 핫본, 음식을 잘안 먹는 그런 성향이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음식을 굉장히 천천히 먹고 고형식을 굉장히 피하게 되고 흉통, 뭐 속쓰림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증상을 좀 나눠서 구분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이 만성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섬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섬유화가 있다면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식도 관련 질환으로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7%의 환자가 호산구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뭐 디스파지아나 음식이 잘안 넘어가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내시경을 했을 경우에 각각 23%와 50%까지 발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과 어떤 조직학적인 그런 활성도가 100% 이렇게 코릴레이션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호산구 식도염은 이 해리슨에서는 미국에서는 만 명당 4명에서 6명 정도 발생을 한다. 그 중에서 특히 백인 30대에서 40대 남성에서 발생을 하는데, 호산구 식도염의 유병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호산구 식도염이 진짜 서구 식습관에 의해서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 검사를 많이 하고 의사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10만 명당 13명에서 49명 정도로 호산구 식도염이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남성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음 에스파고그램을 통해서도 진단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특징적인 소견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측 그림은 1호전이 동반된 GERD 그림이고, 우측 그림은 이제 에스파졸 링이 있는 그런 호산구 식도염의 특징적인 소견인데, 이두 질환을 구분해야 되는 게 실제로 내시경을 할때 굉장히 구분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파졸 1호전과 여기 에스파졸 포로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동반이 되면 이게 1호전인지 포로인지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내시경하는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호산구 식도염을 진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내시경 소견만으로 뭐 어떤 증상과의 코릴레이션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내시경 소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단적 툴로 작용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시경 소견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뭐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할 수도, 이제 되게 마일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R-EFS라는 이제 이런 스코어 시스템을 이제 호당구 식도염 내시경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뭐 부종, 에스파절링, 엑슈데이트, 포로우, 스트릭처 이런 것들을 각각 그레이드를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레이드를 매겨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 검사 소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호산구의 치면이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고, 이게 15개 하이퍼파워 필드당 15개 이상이면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 검사는 뭐 여기 보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어도 6개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프록시멀과 이제 디지털 에스파거스에서 뭐 2개에서 4개 정도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산구의 그 증가가 그 식도에 한정돼서 증가된 그 소견이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인데, 여기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아토피 소인이 있으면서 호산구 관련된 식도염 증상이 있고, 그다음 내시경에 아까 뭐 스트릭처, 포로우, 에스파절링 이런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이 있고, 조직학적 검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이퍼파워 필드당 15개 이상의 호산구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호산구 증가증이 이 식도 안에서만 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신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른 질환에 의해서 호산구가 증가하는 그런 질환은 사실 호산구 식도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식도에 조직 검사했는데 호산구 증가증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장기에서도 호산구 증가한 소견이 보이면 그건 호산구 증가증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성적인 로컬, 여기 이 로컬이라는 거는 에스파거스의 한정적인 그런 면역 관련 질환, 식도 질환이라고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스테믹, 전신적인 질환과 아니면 다른 이 식도 외에 어떤 다른 장기에 의한 질환에 의해서 이 호산구의 식도, 호산구 식도염이 발생하는 거는 그런 질환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오로지 호산구 식도염은 식도에만 호산구 증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호산구 식도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딱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호산구 식도염의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인 하이퍼파워 필드당 15개 이상의 호산구가 식도에서만 한정되어야 된다는 거고, 뭐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뭐 남성 페리페랄 에오시노필리아가 아까 50%까지 동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이런 내시경 소견 말씀드렸었어요.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호산구 증가가 식도 말고 다른 곳에서 증가할 수 있는 원인들이 뭐 에오시노필릭 가스트라이티스나 뭐 GERD, 여기에서도 이제 호산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칼라지아에서도 호산구가 늘어날 수 있고, 뭐 바이럴 인펙션, 펑걸 인펙션, 뭐 기생충 감염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하이퍼 모틸리티 이런 과활성 움직임에 의한 그런 질환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필 에스파자이티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호산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크론, 아칼라지아, 에오시노블리 케스로 엔테라이티스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에스파고 마노메트리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워크업을 통해서 다른 감별 질환들을 배제를 했을 때만이 호산구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진단을 할때 증상이 의심되면 내시경을 해서 뭐 2개에서 4개 정도 바이옵시를 해보고, 거기서 하이퍼파워 필드당 15개 이상의 호산구가 발생을 하면 그때 바로 호산구 식도염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호산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도에 호산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전신 질환 아니면 다른 로컬 인펙션, 뭐 인펙션이나 그런 감별 질환들을 배제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호산구 식도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전은 여기 보면 푸드 알러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푸드 알러젠에 의한 IgE 메디에이티드 이뮨 리액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나이티스, 아스마, 그러니까 비염, 뭐 두드러기가 이 호산구 식도염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병을 한다, 함께 라고 되어 있고,
혹시 아토피가 있으면 호산구식도염이 뭐더 선행되는 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런 발생 기전은 뭐 산에 의해서 노출되다 보면 이 식도에 그 배리어가 무너지게 되고 이 산이 계속해서 이 원래는 이 음식 같은 것들이 이 식도의 내피세포로 잘 침투를 안 하게끔 배리어를 막아줬었는데 산이 그 배리어를 무너뜨리면서 에피셀리알 배리어 인주어리가 발생하고 푸드 알러진 같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스퀘머스 에피셀리움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이런 많은 염증 세포들이 이면 리스폰스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에오시노필릭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이제 호산구가 굉장히 특징적인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호산구 식도염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다 보면 뭐 염증 반응, 단백질,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동원이 되고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고 그게 더 만성화되면 섬유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에소파지얼 모틸리티에 이상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브로시스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스트릭처까지 생기면서 음식이 잘안 넘어가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처음에는 에피셀리알 체인지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혈관이 합성되고 이런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다가 굉장히 이런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 이 섬유화까지 진행되면서 식도의 전반적인 운동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협착이 발생하고 에오시노필 호산구들이 이렇게 침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때 만약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에소파지얼 리모델링이 결국 그러니까 이 섬유화 쪽으로 가면서 스트릭처 굉장히 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안티 인플라마토리 트리트먼트가 어떤 뭐이 질병의 경과를 좀 늦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몇 가지 에비던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메디케이션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점점 진행을 했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고 에스파졸링 이거 포로우들이거든요. 에스파졸 포로우들이 기다란 이런 틈새를 형성한 포로우들이 있다가 이게 점점 진행하면 에스파졸링 그러면서 스트릭처까지 이렇게 형성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제 어른과 아이의 그 호산구 식도염의 증상이 다른 그 기전이 일단은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염증 반응이 굉장히 초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섬유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른 같은 경우는 섬유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식도도 내강도 좁아지고 모틸리티도 떨어지니까 그것과 연관된 증상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이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뭐 푸드 알러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모르고 이제 계속해서 먹으면 이 배리어들이 망가진 그 틈을 사이로 음식들이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염증 반응들이 만성화되면 이렇게 파이브로시스와 디스모틸리티를 유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주된 반응이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미 염증 반응이 다 진행될 대로 진행돼서 파이브로시스가 주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 호산구 식도염이 얼마 안된뭐 포로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은 일단은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메디케이션 쪽으로 치료의 방향을 잡고 이미 뭐 염증 반응이 진행될 대로 진행돼서 파이브로시스 스트릭처까지 온 환자들은 이 약으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환자들은 에스파지얼 딜라테이션 같은 그런 시술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호산구 식도염은 그러면 만성화되면 어떤 뭐 암으로 진행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전암병변이라는 거에 대한 에비던스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해리슨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해리슨에서 이어서 이제 설명한 걸 다시 방금 말씀드린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호산구식도염의 어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증상과 조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데 이 호산구가 식도에 증가하는 그런 질환들이 호산구식도염만 있는 게 아니라 GERD, 뭐 약물 과민 반응,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뭐 하이퍼 에오시노필릭 신드롬, 뭐 크론, 인펙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호산구 식도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다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산구 식도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 알러젠에 의한 IgE 메디티드 이뮨 리액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의 어떤 인자들이 굉장히 호산구 식도염의 발생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 같은 것들이 치료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호산구 식도염의 사실 이 자연 경과는 아까 이제 뭐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해리스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래서 에소파지얼 스트릭처나 이런 거에 증가가 아무래도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더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뭐 그런 가설을 제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넷과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호산구 식도염에 대한 증상, 그 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고 패소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연 경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산구 식도염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